18조 도시개발법 보겠는데요. 이 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그 절차는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시험에서는 그 절차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몇 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기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절차 있잖아요. 밑에 그건 좀 흐름표를 좀 보시면 되고 이따 같이 보기로 하고 89쪽으로 바로 갑니다. 89쪽. 자,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법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6문제가 출제되고 이 법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적용되는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무엇을 지정하고 나서 그 안에서 하느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합니다. 도시개발 구역이다라고 지정하고 그 안에서 사업하죠. 그래,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 국토 중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정한 도시개발 구역이 있을 때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요. 이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이때 도시개발 사업 뭐냐? 이 구역 지정해가지고 그 시행자가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땅을 개발하기 전에 지정할 당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 주류예요. 그래서 뭐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뭐 임야라든가 도로는 뭐 조금만 하고 있고 이렇게 미개발지가 대부분입니다. 뭐 원주민 살고 있는 집도 없잖아 포함되겠지만 을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집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미개발지 대부분이랍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을 바로 시행자가 들어가서 사업비용 준비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예쁘게 토지구역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지 발생하지 않도록 딱딱 이렇게 필지 나눠서 이렇게 해서 구역 정리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을 도시개발 사업 그래요. 이때 이렇게 되어 있는 저 땅을 종전 땅이라고 하고 이 땅을 종전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종전 토지라고 하고 이 땅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의 소유권, 이 종전 토지 안에 있는 소유권을 시행자가 보호상태라고 넘겨받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밀어가지고 시행자가 분양해서 팔아먹는 방식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사업 시행 방식 관련해서 그걸 수용 삼 방식이라 해요. 그리고 이 땅을 소유권 종전 토지 소유자들 그대로 소유권 보장하고 소유권 박탈시키지 않고 뺏어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놓고 시행자 사업비용 투하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다시 땅을 바꿔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무슨 방식이라 할까요? 환지 방식. 이런 방식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구역에서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섞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혼용 방식.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수용 삼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바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은요. 시행자들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법에서 이자들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시행자 될 수 있는 자격자,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법에서 12명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12명. 이 12명을 여러분은 먼저
머리에서 떠오르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12명. 이 12명이 지 마음대로 시행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네가 가서 사업해라 라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중에서 하나를 찍어줄 때만 법적으로 시행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12명과 관련해서 그 12명 중에는 공적 주체가 있어요. 그리고 민간 주체가 있고요. 이때 이 공적 주체가 시행자가 되었다. 그때 그네들 그냥 편의상 공공사업 시행자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공공사업 시행자는 약조로 국지전공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국지전공. 국지전공. 그래, 이때 국이 뭐냐면은 국가, 그리고 지가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 부가 정이 뭐냐?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이 공은 공공기관하고 지방공사가 있어요. 공공기관하고 지방공사. 여기 보세요. 이 정부 출연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국가에서. 누가 만들었다고? 국가. 그리고 이 지방공사는 지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때 공공기관은 6명을 말한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도시계획법 공부할 때는. 약조 뭐라고 한가요?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오, 그래, 그래. 토, 수, 농, 관, 철, 매.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것은 한국 토지농사, 한국 수장사, 한국 농사, 한국 강사, 한국 철도농사, 매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도 두 개가 떠올라야 돼. 두 개. 바로 한국 철도 시설공단하고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건 한국철도 시소공단은 역세권 개발할 때 시행자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역세권 개발할 때만 시행자로 증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를 국가에서 개발할 때 투입하기 위한 그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이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표로 저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들은 될 수 있어요. 저 구역에 있는 구역 안에요. 토지 소유자지 건축물 소유자 안 된다. 이거 하셔야 돼. 토지 소유자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 있어요. 약자로 뭐라고 하냐? 도시개발조합이라. 이 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겠는데 이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은 무슨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할 때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등교할 수 있냐? 그래. 이 구역 전부를 저 구역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자일 때만 환지 방식에 그럴 때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등급할 수가 있다. 수용 방식일 때는 안 된다. 이거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게 될 때는 1차로 누구를 지정했던 도시발구역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시행으로 지정했냐?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라든가 그들이 만든 조합을 1차 시행으로 진행해 줍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자들이 바로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바로 시행자 변경에도 할 말 없어요. 그래, 그리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증 중에는 이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정비 계획보다는 수도권 감염 역정을 해서 수도권 에허주로 이전하는 학교원 공장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상 등록한 등록사업자도 될 수 있어요. 등록사업자는 바로 그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단지까지 기반 설치를 필요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반 설치 등록 사업자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건설 산업 기본법에는 건설업 면허 토목 공사업 면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도시발사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그다음에 이상의 차가 공동으로 출시해서 만든 공동출자법이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최소한도 공공사업 시행자가 되신 자들은 이 정도에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는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셔야 돼. 자, 이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줘야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지정권자는요 이 도시발굴 지정에 나갈 때 미리 이 안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개발계획.
뭘 수반다?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 무엇의 약자냐면은 이런 긴 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너무 기니까 약자로 개발계라고 그래. 같은 말. 이걸 먼저 수립해. 이걸 수립할 때게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계획에 따라 개발을 하게 되는 구역은 어디다? 구역 위치 면적 이거 정하고 그리고 시행령 누가 들어 할 거야? 그리고 시행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야?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개발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면 이 구역이 자동적으로 지정고시가 돼요. 네? 일반적으로 여기 보세요. 개발계획을 고시해서 구역이 지정고시 되는데 구역이 지정고시 됨과 동시에 시행령도 확정돼 버려. 이 개발계획 딱 시행령도 딱 특정해서 포함해 가지고 고시하면 시행령도 확정됩니다. 그리고 시행 방식도 이 개발계획 만들 때 다 집어넣거든. 시행 방식. 그래 만약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수용 사용의 대상인 토지의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광역과 어금 물의 연결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약자로 토지 등이라고 그래. 수용의 대상인 토지 등을 세세 목록 세부 목록도 포함하게 돼요.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딱 고시해. 고시하면 세분 고시했다고 그래. 그때는 수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있는 토지의 세분 고시했으면 이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돼 가지고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취득되니까 수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시행자 등장해서 이 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 늦어도 이 시행자는 이렇게 사업을 들어가서 실시하겠다는 실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실식을 작성해. 작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돼요 라고 자기를 정했던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신청인가 신청. 이때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 구역 지정고시 되고 나서 몇 년에 하도되냐면은 3년에 하게 돼요. 3년. 몇 년이요? 3년이. 만약 3년에 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사람들이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지던 간주에서 없어져버려. 없어져. 왜 이걸 해지에 간주해버리냐.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증고시하면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행위자에 가해져. 행위자에 가해지는 땅이니까 사업다지 하면서 막무가내로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자에 딱 가해지는 땅이니까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지를 시켜서 풀어줘버립니다. 이거. 자, 이때 이제 시험공으로서 여기 보세요. 행위자안이 가해진다는데 이때 행위자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재 보겠어. 89페이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은 이 구역은 법적으로 봐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법적으로 효과가 발생해.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도시적으로 국토상 도시역으로 결정고시가 한정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격으로 결정고시가 한정됩니다. 이거 알읍시다.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증거시하면 그 구역은 국토상 무순적으로 결정되고 고시공과 도시형 및 지구단위격으로 결정 고시등 본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 전반적으로 머리다 끼고 계셔야 돼. 봐보세요.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하는 지정권자가 계신데 지정권자 지정할 때에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답시다. 국토는 크게 보면 도시지역이라는 땅이 있고요. 도시역 예허지역이 땅이 있잖아요. 도시역 예허지역 뜻은 알죠? 도시역 예허지역은 어디를 말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도시역 예허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가 도시역 내고 여기는 도시역 예허지역인데 도시역 내라는 것은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있고 자연 보존적, 여기를 도시적 예지라고 그래. 그리고 관리적은 세 가지로 세면 돼요. 무엇을 세면 돼요? 다 아시죠? 보존 관리, 그래. 보존 관리 또 뭐? 생산 관리. 그 다음에 계획 관리. 그래서 보존, 생산, 계획, 농림, 자연 보존을 도시적 예지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도시적은 다시 몇 가지로 세면 돼요?
다 알죠?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뭐뭐 주, 사, 공, 노 이렇게. 근데 이 녹지은 다시 몇 가로 또 세면 돼요? 녹지은 또 녹지은 땅을 몇 가로 세면 된가? 그래 보존 녹지. 보존 녹지는 주로 도시 안쪽에서 산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산 생산 녹지. 생산 녹지는 주로 어디다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안에 있는 땅 중 농지에다 농지 어디다 농지 알겠죠?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고자 생산 녹지 지어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남았어요? 자연 녹지. 자연 녹지역은 여기 개발 용도 땅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근데 여기서 개발이 바닥나버렸다. 다 개발할 때 다 해버렸다. 바닥나버렸다. 그러면 추가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는 땅이 자연 녹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여 제한층 개발이 허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자연 녹지다. 이렇게 하셔요. 자, 우리는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뭘 수립한다고? 개발을 가장 먼저 수립해요. 절차 보면 나오죠? 가장 먼저 하는 것보다도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개발계획 수립해. 수립해요. 여기 보세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구역, 여기는 이 계획에 따라 사업할 장소는 어디다라고 구역도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사업 명칭 같은 거, 구역 명칭,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누가 들어간다, 시행기간 등등 이거 다 집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해서 딱 고시하면 이 구역도 지정 고시 돼. 이렇게 그때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에 고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가야되냐, 행위장이 가야지. 여기서 개발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됐다면 건공 토토토물 죽인 그런 개발을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위장이 가야지. 근데 여기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는요, 이 지정하는 장소가 있어요. 보세요. 도시역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다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디는 지정하지 못한다고 그랬어. 도시역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개발하고자 도시개발하기 위해서 바로 구역을 다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는 지정 못할까? 도시역에 있는 땅 중. 시간 없으니까 거기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냐면은 한자 이렇게 넘어가 봐요. 한자 넘어서 보면은 또 넘어가서 보면은 92페이지 있어요. 92페이지 5번에 있어. 5번. 몇 번에 있다고?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에 해서 박스 안에 도시역 안과 도시역 밖에 그리고 별표 있죠? 보고 계셔요? 자, 여기 좀 봐봐. 여기 우리가 공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쾌적한 도시를 하나 조성하려고 지금 지정한 것이 도시개발구역이거든. 근데 도시역 안에 있는 땅 중 어디는 지정 못하냐? 보호조 녹지은 산이니까 거기까지 무슨 도시 건설한다고 그다 지금 안 돼요. 이해 돼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 그래서 시험에서 도시역 내에 있는 땅에 따른 전면적으로 도시발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 이걸 알고 있는가 물어봐. 보호조 녹지는 절대 지정 못해. 네, 이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봐봐요. 이제 나머지는 지정할 때 주거적은 주로 주거단위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주거단위 조성. 여러분 뜻을 알아야 돼.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그러면은 도시발굴 지정해서 그 안에서 주거단위를 조성한다, 상업단위를 조성한다, 산업단위를 조성한다, 유통단위를 조성한다, 보건복지기능 갖는 단위를 조성한다, 생태문화 단위를 조성한다, 새로운 신시가를 조성하는 사업. 이걸 묶어서 다 뭐라고 하냐?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거든. 이해 돼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발굴 지정할 때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자연녹지 생산을 지을 수 있지만 보호적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지정할 때 주로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에다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주거적에도 지정하는데 주거적에다 지정하는 이유는 주로 주거단위를 조성하려고. 그때 주거단위 조성차 지정할 때는 콩만하게 하려면 하지 말라. 최소 규모를 딱딱 규정하고 있어요. 최소 주거적 얼마 이상을 지정해야 되냐? 1만. 상업적 1만. 그 다음에 자연녹지 1만. 생산 녹지 1만. 이 수치 약자 뭐라고 그래? 주, 상, 자, 생 1만 정도 이상. 그리고 공업적 얼마? 3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한다. 이 수치를 암기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역 외곽. 이 도시역 외곽은 쾌적한 새로운 도시를 하나 조그마한 건설을 하려고 지정한데 그럴 때 여기 새로운 도시 밀려면은 그래서 하나의 자족집기능을 발휘한 도시가 되도록 하려면 최소 30만 있어야 된다 보는 거예요. 우리 학교 운동장 30개. 그래서 도시 계획은 30만 중대 이상으로 찍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해가 있어요. 도시역에 주택난이 발생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도시역 근교에 있는 땅을 밀어서 조그마하게 주택 공급지로만 쓰려고 한다. 그때는 10만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만? 10만. 그걸 아파트 열택 건설을 포함해서 시행할 때는 10만만 있어도 되는데 다만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4차 이상의 도로 연결성이 확보될 때만 그렇게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도시발굴을 칭했어요. 이렇게 도시발굴이다라고 칭 곳이 하면 그에 대한 효과로서 이 만약 비도시에다 칭했다면 여기 봐요. 비도시에다 칭했다면 이제 이 땅은 관리지가 아니에요. 관리가 아니라 뭐가 된다? 바로 도시역으로 결정을 시작하는데 용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봐봐.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조성해야 되니까 지구단위로 결정을 하는데 뭐가 된다? 다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무엇으로 된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딱 결정을 되면 그 안에서 개발할 땐 지구단위를 3년에 만들어야 돼. 지구단위. 몇 년에 만들어야 된다고? 3년. 그때 지구단위 누가 만드냐? 여기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할 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구단위 누가 뭐 할 때 집어넣어가지고 만든다고?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할 때 함께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다시 한번.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뭐 할 때 집어넣어서 만든다고?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할 때 그것 다 포함해서 만들지. 여기 봐봐요. 지정권자가, 이 구역을 정하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내용을 다 집어넣은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도시발굴이다라고 친 곳이 하면 국토협상 용도적 중 도시역 또 용도구역은 아니지만 지구단위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고 그랬어. 그러나 외가 있어. 여기 도시역 예허지역 봐보세요. 도시역 예허지역 이미 취락주가 측정되어 있어. 이렇게. 뭐가 측정되어 있다? 취락주가 측정되어 있는데 그 속에 있다 도시발굴이다라고 칭하면 이 땅은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지구단위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해. 도시역 예허지역에 측정되어 있는 칠학주구에 도시발굴 칭하게 되면 그 땅은 용도적 변화 없다. 도시에 된 것도 아니고 지구단계가 된 것도 아니다. 예가 있으니까 그걸 잘 봐두셔야 돼요. 389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그 내용 알아두시고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도시발굴 칭하면 여기서는 개발을 해야 되니까 계획적으로 사적인 개발행위 제한된다. 이게 이제 또 한 문제감이란 말이에요. 그래. 도시발굴에서 행위정하면서 이것이 지정고시 되면은 이 안에서는 제한된 행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이때 허가사항이 7가지 있다. 이거 몇 가지 있다? 7가지. 그러나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유도 허용된 것도 6가지 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 동그라미 2번에 허가사항이 7가지 있어. 약자 뭐라고 그래 이거? 건고 토토토 물축. 여러분 이제 세세하게 건축물과 가상축물 포함해서 건축도남이 대선보는의 용도면 세 가지 다 허가 대상이다. 니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공장하는데 그거 설치할 때 허가 받는다. 성토절도 정지 포장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 토지 굴착한다. 공유성을 밀어한다. 이거 다 허가 받는다. 이거 형제병이라 한다. 니을 흙물에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걸 토석질을 하는데 허가 받는다. 토지 분할 허가 받는다.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일교상 쌓아둘 때 허가 받는다. 그 다음에 경작지에서 이임시키는 허가 대상인데 중목을 지식지 허가 대상이죠. 이게 중요해. 경작지에서 임시도 허가 대상이 되게 어마어마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 관상용 중목을 임시할 때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3번에 비읍. 관상용 중목을 임시계를 할 때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경작지가 아닌 땅일 때는. 근데 경작지는 허가 받는다. 그리고 기업부터 비읍까지 허가 대상 아닌 걸 꼭 봐두세요. 재해복구 재난수불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자는 공간인공장을 설치, 경작훈련 토지환경, 개발의 지정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 경관을 소상하지 않는 분서의 토소조치, 그 구역 안에 자유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사도 등이 이런 것들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계가 일어났죠. 여기 도시발굴 안에서 허가 대상에는 건축물과 가상주로 건축과 대수성과 용도변경 다 허가 대상인데 정비법상 정비가 요청된 장소에서 허가 대상과 허가 대상 아닌 것 똑같아. 딱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건축물의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닌데 여기서는 대수까지도 허가 대상이다. 이거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써놨으니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도 똑같아.
여기 도시벌교 안에서 이미 허가 등을 받을 걸 받아가지고 공사의 사업에 착수했는데 바로 이 구역에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그 건은 이미 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착수한 것이니까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계속할 수 있는데 몇 천에 신고하면 되냐? 30일. 그 다음에 밑에 별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아까 허가 대상 허가 받았다면 국토개법상 개발의 허가 받은 걸 간주한다는 것. 이거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를 비교할 것. 지정권자 중에 먼저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거하시고, 그리고 구청장 지정권자 아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지정권자 아니다, 또 군수도 지정권자 아니다. 그네들은 뭐 하느냐? 요청자다. 그래, 이 구역의 지정 요청자를 여러분은 잘 봐두셔야 돼요. 시험공으로서 여기 지정권자, 도시발구역 지정권자, 그 다음에 지정 요청자, 그 다음에 지정 제한자, 세 가지를 잘 비교해 두세요. 세 가지. 지정권자 명확하게 하실 거,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국장. 이때 시도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도의사를 말합니다. 알겠죠? 세종 특별자치안 나와요. 여기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그네들이 자기 관할구역에 있다 지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지정권자 여기 보세요. 서울 특별시에 있다는 특별시장이 지정하고 육대광 광역시장이 지정하고 저 제주는 특별자치도사, 그리고 팔도에서는 팔도 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팔도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말하고 대도시라고 그러죠.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울 특별시 자치구청장 있잖아요. 자치구청장은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아니에요? 이제 뭐 할까? 지정 요청자예요. 누구한테 요청하냐? 특별시한테. 6대 광시에 역시 자치구청장이 있어. 그네들도 광시한테 지정 요청자예요. 6대 광시에 일정한 군도 있어. 군수도 광시한테 지정 요청자.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여기 팔도대 아까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 50만 미만 대도시 아니단 말이에요. 군수. 이네들 지정권자 아니라 요청자예요. 누구한테 요청하냐? 도의사한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대도시장이 아니라 대도시 아닌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은 지정권자라 뭐라? 지정 요청자. 요청할 때 누구한테 요청서 되냐? 이것도 중요해요. 국토교통부장한테는 절대 안 된다. 바로 위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만 한다. 이게 하시고 또 요청자 또 있어요. 누가 또 요청자가 있냐? 바로 중앙행정기관장들, 중앙행정기관장 장관들이죠. 이 장관들은 누구한테 요청하냐?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래서 지정권자는 이렇게 국장도 나와요. 국장도. 알겠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다섯 개 나오는데 이게 한 문제감이니까 여러분은 국장이 또 지정할 수 있는 사유 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은 바로 저기 91페이지 나오잖아요. 91페이지 4번에 나올 거요. 그 자체가 한 문제감이니까 여러분은 이해하고 잘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1, 2, 3, 4, 5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 그때는 국장이 지정해요. 둘째를 잘 이해하시되, 둘째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할 때게 요청.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을 생각이라고 그랬죠? 자, 셋째가 뭐예요? 바로 여기요. 여기 보세요. 정부 출연기관 장 두 명하고 정부에서 맡는 거, 국가에서. 그리고 공공의 여섯 명. 여기가 이게 중요해. 정부 출연기관 장하고 공공기관인 토성 관찰맨, 이네들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얼마 이상으로 지정을 제안하면 국장한테 직접 제안서 돼가지고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냐? 30만. 이게 특히 중요해, 이게. 세 번째를 일 못하면 꽝이다. 여기 봐봐요. 이때 지방공사 장은 국장한테 제안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지방공사 장은 바로 누구한테 제안서냐? 일선에 있는 여기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제일 특도한테 제안서 되지
국장한테 가지 못해. 이게 중요해. 밑에 다 써놨어. 지방상은 절대 국장한테 제안서 낼 수 없다. 이거 중요해. 그 다음에 봐봐요. 아까요. 이 대도시안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이 요청한다? 그때는 국장한테 요청 못해요. 알겠죠? 여기 누가 요청해야 된다고? 중앙행정기관장. 그래야 국장이 요청서 받아가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려요. 엄청 중요해. 이 두 가지를 모르면 꽝이 꽝. 이해 못하면 암기하죠. 안 돼.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예. 그거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충청남도 땅이다. 그리고 옆에가 대전광역시 땅이다. 그때 대전광역시다 지정할 땐 대전광역시다 지정하고 충청남도 계룡시에 대전을 충남도시다 지정하는데 양다리를 쳐서 이렇게 도시구역을 도시발굴 지정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쪽 대전광역시장 이쪽 도시사 만나서 지정할 자를 협의해. 협의해가지고 지정할 자를 정해지면 끝나. 근데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정할까? 직접 구역을 정할까? 직접 정하죠? 그게 그 말에 맞았어요. 직접 구역을 정한 네 번째.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천재미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국장이 정한다. 이게 한 문제로 나올 거니까 이 국장이 정할 수 있는 사유 다섯 가지를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9페이지 요청자 잘 정리하고 90페이지 봐봐요. 지정 제한자 나와있죠? 지정 제한자. 그러면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한자는 또 누구냐? 제한자도 잘 나와요. 여기 봐봐요. 아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있었죠?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제한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12명 중 누구는 제한자에서 빼냐? 국, 지, 조. 세 명은 제한자가 아니다. 이 자들이 아니면 제한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써졌죠. 누구는 아니다고? 국지조. 그래, 90페이지 제일 부분에 써놨어요. 국지조는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해. 네, 봐봐요. 여기 봐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중 국가는 국가가 할 필요가 있으면 누가 지정하면 돼? 국장이. 여기 지자체랑 해서 얘네들이에요. 지자체 얘네들이 지정할 필요 있으면 얘네들 지정해버리고 얘네들 요청하면 되죠. 그래서 지자체는 지정 제한자 아니에요.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죠. 그리고 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만 조합을 만들거든. 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조합은 지정 제한자 아니다. 그랬죠. 약자로 국지조 제한자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나머지 아들이 지정 제한서를 낼 수 있어요. 이때 지정 제한서를 낼 때 봐봅시다. 여기 공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국가 지자체 빼면 이쪽에는 이네들만 남았잖아요. 이네들이 이제 제한서를 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제한서를 때 정부 출연기관의 장인 아까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특별자치 여기 봐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장 이자하고 공공기관인 토성간첨의 장은 제한서 낼 때 누구한테 가냐? 국장한테 가는 거 국장. 아까 했죠. 여기 국장한테. 알겠죠? 국장한테 제안서 들고 가요. 제안서를 들고 국장한테 가면 국장이 지정을 제안받아가지고 제안한 대로 지정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갈 때는 30만 이상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여기다 좀 지정 좀 해줘라고 제안서 할 때는 여기 해당 토지 소유자 있잖아요. A다, B다, 뭐 C다 그러면 얘네한테 동의 받지 않고 제안서만 내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방서 장도 제안서를 낼 수 있어. 근데 이 지방서 장은 누구한테 제안서를 내냐? 여기요. 여기 대전 광시에 있는 땅에다 제안서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가 서구다. 서구에다 제안서를 내려고 한다 그러면 서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내면 돼. 군쯤이 군수한테 갖다 내고, 시민 시장한테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 지방서 장은 누구한테 낸다고? 제안서를?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자치도사 알겠죠? 여기 봐봐요. 이 제안서 낼 때 얘네들도 해당 토지소에 동의서 필요 없어. 제안서만 내면 돼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민간이요. 민간 아까 토지소자라든가 얘네들이 제안서 내려고 그래. 낼 수 있어 얘네들. 그때는 민간 시행자 대신 자들은 제안서만 내면 안 돼. 대상 토지가 있다면 토지준비에서 1, 2, 3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소자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돼. 민간이 낼 때는 얼마에 동의서 내야 한다고? 3분의 2. 이때 봐봐요.
여기 국가 땅 지자체는 사유가 있어. 그러면 국고교지, 공유지, 사유가 싹 합해서 3분의 1을 계산하는 거예요. 국공유지도 포함된다 이거 아세요? 뭣도 포함된다고? 국공유면지 포함해서 면적이 3분의 1. 그때 만약 땅에 소유자가 있고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상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돼. 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다. 한번 지상을 설정되면 그 지상권자의 권리가 때로는 30년 가버리고 어떤 것은 15년 가 어떤 5년 가요. 그래서 지상권자에 있는 땅은 소유자한테만 동의받으면 안 되고 지상권자까지 동의 받아와야 동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아주시고 그때 총수는 필요 없어. 이제 이 조건을 잘 이해했다면 제안서 들어왔어. 그러면 제안서 들어가면 바로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줘요. 그때 몇 개월에 알려주게 됐냐? 1개월. 불가피한 사유에서 몇 개월을 연장해서 통보해야 될까? 1개월 다 써졌잖아. 빨리 보내잖아요.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저 6번까지 묶어버려.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서 그게 지정 제한이니까. 그래서 한 문구로 눈으로 딱 체크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몇 개월 내에 아까 반입을 통보해주라고? 1개월. 이때 봐봐요. 제안서를 내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서구에 있는 땅에 따면 제안서 내려고 그래. 그때는 서구청장한테 바로 제안서 한 장만 내면 돼. 근데 제안서를 내려고 하는데 저기 유성구가 여기 있고 유성구가 여기가 계룡시다. 땅이 이렇게 돼 양도를 쳤다. 그때는 이쪽 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내고 시장한테 제안서를 내냐? 아니에요. 제안을 하려는 대상적 중 넓은 지역을 관하고는 장한테 제안서를 하나만 내면 된다. 가장 큰 지역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가장 큰 지역에 속해 있는 그 장한테 제안서를 한 장만 내면 된다. 동그라미 3번이 그거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밑에 6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연장 통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문제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을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파트를 공부하시게 될 때에는 그것도 하나 써놔요. 저 위에 제목 제안했다가 한마디 딱 써서 비교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써놓습니다. 17페이지 그렇습니다. 예, 17페이지 집에 가서 복사할 때 꼭 보세요. 몇 페이지 보시라고? 10페이지 우리가 이미 17페이지 도시군갈 2반 제안은 파놨으니까 여러분이 혼자 딱 복사하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꼭 비교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통과하고 여러분은 90페이지 꼭 읽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주민 의견 청취한 공청회 체 있죠. 자, 여기 봐봐요. 이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면적이 얼마에서 하면 지정 절차가 있어요. 기초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공청회 또는 공남을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얘기 나오는데 주민 의견 청취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공청회를 가지고. 공청회 개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필수적인 경우가 있어. 이 면적이 100만 용태 이상이다. 그때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지정 절차상. 그게 써놨어. 지자라는 면적이 얼마에서 하면 지정 절차상 공청회 개최가 의무적이냐? 100만. 이 수치 알아주세요.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이거 알아주세요. 그래. 공청회 할 때요. 도시개발법상 그래. 공청회 할 때 공짜 봐봐요. 청짜 봐봐요. 보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보여요? 100가지 보이죠? 100만 이상일 때만 공청회 개최한다 이렇게 암기해요. 암기할 때. 워낙 숫자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생각해 봐요. 공청회,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상 그 면적이 얼마에 서면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주면 어디 들어야 하냐? 100만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정하려는 이 면적이 바로 얼마 미만이면 원래 그 주민 의견 특기에서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사전에 공고하고 두개 이상 일관심 있다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있다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일관심 있다 공고하면 두개 이상 있다 의뢰해서 공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예산 군예산이. 그래서야 면적이 적으면 굳이 일관심 있다 하지 말고 너네들 지자체 바람 공부했잖아. 공부하고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있다 공고 말아버려라 라는 면적이 있어.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지자하는 이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바로 일관심 있다 돈 주지 말고 공부했다고 공고가 끝내버리도록 허용하느냐? 10만 미만이면 공부했다고 공고하고 일관심했다고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중요해. 그거 일관심했다고 공고하지 않고 공부했다 포인트 잡아. 일관심했다고 공고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냐?
10마 미만일 때다. 이거 잘 나오니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다시 나와서 아까 했어. 도시개발구역 준공시하면 의제 아까 했고 중요하지만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4번 했으니까 통과하고 넘어가서 그 넘어가서 보면 손들 자세히 써놨어요. 손손 별표 어마어마 중요하지만 자세한 아까 설명했고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여러분 필히 암기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6번을 보시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 면적이 너무 크다 그러면 분할 지정할 수도 있어. 뭐 할 수도 있다고? 1사합 시행지구, 2사합 시행지구 분할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 주거지역에 따라 지정하려면 아까 얼마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 1만 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땅이 주거지역인데 이쪽에 7천 정도부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약간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 이렇게 5천 정도부터 따로따로 보니까 5천, 7천 1만 안 되네. 근데 서로 떨어졌지만 이걸 합하면 어때요? 합하면 1만 되죠? 1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도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도시 개발구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여기 봐봐요. 아까 주거지역에 딱 칭해서 10만 원 시행했는데 이걸 한 번에 하려니까 벅차죽겠어. 그래서 1 사업 시행주고 2 사업 시행주고 3 사업 시행 이렇게 분할해서 하려고 그래. 분할해서 할 수 있거든. 그때는 하나의 사업 시행주 나올 때 아무리 적게 쪼개도 1만 이상은 쪼개야 된다. 이렇게. 얼마 이상? 1만. 그거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6번 두째 줄 있다가 중에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서로 떨어진 지역을 분할해서 정할 수 있다. 분할 지정할 때 서로 떨어진 결합해서 정할 수 있다.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발을 지정할 수 있다. 봐두시고 분할 지정할 때는 분할 후 각 사업지구 면적은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봐두시고 7번도 이번 기회에 설명 한번 드리겠어요. 7번은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버려요. 가로 1번과 2번 묶어서 그게 두 번 나왔는데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아무리 공부해도 이쪽 파트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몰라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코스에 알아두셔야 돼요. 제목 봐봐. 7번. 7번 제목이 전제가 이거예요. 7번.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과지, 도시역, 여지역에 살라고 그래, 지금. 전제가 그래. 이렇게, 이렇게. 전제가 이 지역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죠. 이 지역을 전제하면서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연녹지, 주거지역 3조 빼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계획 여지역에다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발굴을 지정하려고 한다. 지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행정청에서 토지용객인 광역 도시계 도시군기본계가 아직 수립하지 않았어. 뭐가 수립 안 됐다고? 광역 도시계라든가 도시군기본 아직 안 만들어졌어. 그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정책으로 야 여기는 앞으로 개발용도로 공급할 거야. 여기는 보존용도로 쓰도록 할 거야. 이렇게 방향이 제시되는데 그 계획이 없음으로써 방향이 설치 안 됐어.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야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계 여지겠다. 도시개발구청에 나가려 할 때 만약 아직 그 지역에 그런 토지용객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나오면 함부로 개발하지 말라. 용도적상 개발에 제한대로 허용되는 지 두 가지 있다.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면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해서 개발하고 남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알겠나요? 그래? 그런데 자 그거 봐두세요. 그거 봐두셔. 근데 만약 여기다 지금 도시발굴 정하려고 한데 수립이 돼 있어. 그 계획들이 수립이 돼 있다면 그 계획서야 이쪽 블록은 앞으로 개발해도 돼라고 방향을 제시해놓고 있거든. 이쪽 보증도 쓰도록 할 거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면 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거기다 지정하면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원칙에 나와 있을 거예요. 원칙, 이 자연녹지 생산도 도시의 의지에 두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두 가지 계획 중 어느 하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 그 계획에 의하여 개발 가능한 지역에 따만 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정해 나가라.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만 그때 주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도시발굴 지정하면 되고 2번 봐봐. 만약 이 지역에 지금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지역인다면
도시발을 지할 때 어따만 칭해라고? 개하고 자, 개자, 개자, 개깔려하고 자연녹지, 개자, 동그라미 개자, 개깔려하고 자연녹지. 찾았죠? 근데요,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다 이렇게 도시발국이다라고 칭할 때는 아까 그 두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던 불문하고 면적만 준비되면 지정할 수 있어. 1만, 1만, 3만만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절 개발계획 수립이 나오죠. 이 개발계획 수립 원칙은 이렇게 이 구역을 정하기 앞서 먼저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을 딱 고시하면 이 구역도 확정돼 버려. 동시에 일반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개발할 때이 개발계획에다 이 구역을 넣어서 딱 고시하면 구역도 함께 고시되냐? 여기서 할 때. 무슨 지역에서 할 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할 때. 이해 돼요? 알게요. 여기 주거적 상업적 공업 지역에서 할 때는 이것부터 먼저 수립해. 이것부터 막 수립해 가지고 절차 기초사 할거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를 주고 그다음에 심의를 쳐서 하는데 이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딱 고시하면 이 구역도 함께 고시돼 동시에 그리고 시행도 확정돼 버려. 그때 주로 어디 살때 이렇게 하느냐? 주거 상업 공업지에서. 여기서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 땅은 이미 주거지다 상업지다 공업지다라고 지정되어 있을 때 빵값이 일단 올라가 있는 상태 이렇게 딱. 그래서 여기는 투기꾼들이 활동하지 않아요. 투기꾼들은 아직 개발도 이루어져 않고 기반수도 없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지에서 하나의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기반수 동시에 깔리니까 막 미리 찍어놔요. 미리 찍어놔. 그래서 이 개발계획 수립으로 다니면 한몇년 걸려버리거든. 앞으로 이거 도시 하나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수립으로 다니면 여기 도시가 건설될 수 있다더라 해서 막 땅을 막 사가지고 날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지에서 개발할 때는 행위 제한을 가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딱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도 된다라고 예를 두고 있어요. 알겠나요? 그게 중요해. 그래, 6가지 경우수는요, 이 행위 제한을 가하는 이 구역도 확정해버리라. 그러면 투기꾼 다 도망가버린다. 왜? 이 구역이 확정되면 여기서는 개발행위 못하잖아요. 이 안에 편입된 땅들 주인들 안 팔아, 땅. 한지방식이면 더더욱 안 팔고 수용방식 때는 보상금 나오는데 왜 팔겠어? 알겠나요? 그래서 안 팔고 인근 주변에 땅은 땅값 올라가니 또 안 팔아. 그래서 투기꾼들이 여기서 활동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투기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에서 도시발사할 때는 먼저 구역을 먼저 지정시하고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2년에 개발계획을 실고시하면 돼. 그리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면 이 구역이 유지돼. 그렇지 않으면 그 구역은 그 기간 끝난 날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제가 한시됩니다만은 이와 같이 먼저 구역을 확정 고시해서 행위자를 가는 사업장을 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수가 어떤 지역에서 개발할 때냐 이 6가지를 여러분 아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밑에 2번 나와 있죠. 2번이 올해 함정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2번을 이해하고 머리에다 넣어야 되겠어. 어디에다고요? 어디서 개발할 때다고요? 자연녹지에서 개발할 때하고 생산녹지에서 개발할 때하고 도시적 여허적인 보호생계 농자에서 개발할 때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엄청 중요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국이다라고 정할 때도 그렇다. 국가 균형 발전.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증을 지향하지 못해요. 여기 따라 하지 말고 나머지 여기다가 할 때에는 먼저 구역부터 확장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그 말은 혁신도시 지정하고 뭐 기업도시 지정할 때 그걸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하네요. 오, 여기 봐봐요. 도시발국이다라고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봐봐요. 도시발국이다라고 정하는데 여기 주거적이 편입됐어. 주거적 상업적 편입됐는데 전체 면적 대비 이것들이 차지할 면적이 30% 이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미개발지도 많잖아요. 개발용도 땅보다도. 그래서 이럴 때도 먼저 구역 확장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도시발국으로 전체 면적 대비 주상공적의 합의의 면적이 얼마 이하밖에 안 된다? 30. 이 수치를 가지고 두 번 출제했네요.
한 번 50, 한 번 40. 사람 우습게 보내. 30을 암기하세요. 거기다 별표 다섯 개 쳐버리세요. 암기하세요. 이하. 얼마 이상이에요? 얼마 이하예요, 이하? 100분의 30 이하. 이하. 꼭 아세요. 그럴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지정.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도 그래. 이 구역 지정해놓고, 야, 어떻게 협원을 시켜서 좋은 생각 있으면 한번 내봐. 그래서 공모하고 응모해. 알겠죠? 그럴 때도 먼저 구역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 수업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은 달달달달달달 해야 돼요. 이때 개발 계획 안을 공모한다? 밑에 봐봐. 그때 응모할 수 있는 자격자들, 바로 응모했던 기간들, 응모하고 기간을 며칠 이상 보장하냐? 90일 이상 이거 받으시고, 이때 응모회가 당첨됐어. 당선됐다? 그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를 우선 시행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3번에 1번, 2번, 4번 쪽 나와있죠. 이 파트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여기 봐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기다가 시행방식도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뭣도 넣는다고? 시행방식도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개발계획. 이때 시행방식이 봐보세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 중 여러분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업하면서 토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땅을 내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놓으더라도 보상 못 받아. 무슨 방식을 정하는 사업자들은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토지 면적 일부를 내놔야 되는가? 그 땅 가지고 이렇게 도로도 설치하고 공원도 설치하고 시행자가 어마어마한 사업병을 투하해서 개발해 주니까 바로 땅 가져가세요 라고 채비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공공설 용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슨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그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토지 부담을 각오해야 되는가? 오, 좋아, 좋아. 한지 방식. 이때 토지를 부담해야 돼. 근데 수용 방식 때는 수용 방식을 통해서 사업하게 되는 사업장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토지 부담할 일이 없어. 다 보상 받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땅값 다 받고 나오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그놈 가지고 이제 대토도 구입하고 또 마음부터 하죠. 근데 환지 방식은 토지를 부담해. 저 안에 있는 땅 자기들이 보통 토지 부담률 50%까지 정하고 들어가는 거 일반적으로. 내 땅이 저 안에 1000정부터 있었다면 500정부터 내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 땅 가지고 도로부지도 쓰고 또 공업부지도 쓰고 사업생장에 사업병 들어갔던 만큼 이 땅 받아가서 채비로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시행자 안 주고 보류시켜버려. 그걸 보류질 하죠. 보류질. 그렇게 하는 것이 환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봐. 이 개발계획을 수박하고자 하는데 개발계획이 되겠다. 시행방식을 환지 방식을 하려고 그래. 그때는 이 안에 편입될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법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얼마의 동의를 받고 개발 수비에 나가도록 하고 있냐. 이 안에 있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 돼요? 무슨 방식을 할 때 그렇다고? 환지 방식.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시행자가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가하고 지자체 중 하나를 보내려고 그래. 이 자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된다. 시행자를 국지로 보내려고 해. 국지. 국지를 보내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런 동의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이때 이내에 대한 것을 공영개발하는데 여기 봐봐.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가 돼가지고 환지 방식을 해서 사업 끝났는데 땅값이 종료면에서 좀 떨어졌다. 그러면 보상금을 해줘요. 보상 줘. 보상 줘요. 그 보상 뭐라고 그래? 강가 보상금. 네? 강가 보상을 주거든. 그거 써놨죠? 자, 가로 2번 잘 이해두시고, 가로 1번 수차 암기하시고,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서 동시에 정리해도, 가로 1번과 2번. 가로 1번과 2번 동시에. 알겠죠? 됐나요? 자, 이때 강가 보상 무슨 방식을 사업을 할 때만 나오느냐? 환지 방식. 그거 시행자가 누굴 때만 나오냐? 행정청.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자체 말이에요. 그때 사업하고 나서 그 총액이 사업하기 전에 총보다 줄어들 때만 그에 상당하는 차액의 보상금을 그 소유자하고 임차권에 줍니다. 그 다음에 4번. 개발계획 내용이 나오죠? 이 개발계획 만들 때 포함시킬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구 단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것 다 써놨어요. 개발 계획이 있다 포함시킬 내용이 많지만 거기는 뭐가 안 된다고, 안 들어간다고요? 지구 단위. 이거 꼭 알아주세요.
오른쪽 또 써놨어. 오른쪽에 별표 두 개짜리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냐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거기다 포함시켰는데 아주 중요해. 됐죠? 됐죠? 오른쪽 별표 봐봐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네 가지는 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이 개발에 따라 수립에도 포함해도 돼요. 그 내용이 네 개 있어요. 네 개. 그 네 개는 구역을 지정해야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이 구역을 확정 고시한 후에 구역 지정 고시한 후에 조사해가지고 포함해도 되는 것이 있다. 네 가지. 네 가지 뭐냐? 이게 중요해. 약조 뭐라고 그랬어? 우리는 암기할 때. 오, 좋아, 좋아. 박수 세서. 거기 써놨어. 오른쪽에 별표 세 개 있잖아요. 개발계획 내용 중 13, 14, 15, 16의 사항. 약자로 박수 세서 한다. 이것은 도시발구역을 취한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주 중요해. 그래, 13번, 14번, 15번, 16번 묶어놔요. 13번 보면 도시발구역 파악. 이 구역이 지정돼야 밖의 장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밖에 이게 도로를 설치하겠다. 그럼 이 도로를 기반시라고 그래. 이 기반시를 설치에 따른 비용 누가 내야 할 것인가. 이 부담계. 이것은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포함할 수도 있다. 파악. 그 다음에 수가 뭐예요? 수용. 이 수용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이것은 이 구역이 지정됐을 때 이 안에 편입된 것만 수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땅 다 수용한 게 아니라 좋게 땅 사들인 것도 있어. 땅 주인한테 돈 주고 사든 것도 있고 시행자가. 근데 끝까지 반대한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그러면은 이 친구는 수용, 이것은 수용 대상이다라고 그 계획서에다 집어서 고시하면 수용권 발동돼서 이 친구는 결국 보상받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뺏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수용, 사용의 대상이들은 토지 세부 목록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에다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 15번. 이 안에 있는 세입자, 이 구역이 지정돼야 몇 명인가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 도시바구 안에 있는 세입자 세 분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자들 임대 때 건설 100개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서도 나중에 이 구역 지정하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임대 때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추가 안정 대책 문제 이것도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조사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순. 여기에 있는 살군 사람이 뭐 여기에 아까 A가 갑이 있다, 을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할 때 무조건 수용 방식입니다. 무조건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네들 살 수 있는 집 마련하고 옮겨주고 뿌시고 옮겨주고 뿌시고 그래 이거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순환 개발이라고 순환 개발. 이때 순환 개발할 때 이용하게 되는 주택을 순환용 주택이라는데 옮겨주고 뿌시고 옮겨주고 뿌시고 이것도 순환 개발이라는데 이때 구역이 지정돼야 이 옮겨줄 사람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환 개발 관련된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조사해서 집어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순환 개발. 그다음 밑에 별표 중에 면적이 얼마에서 하면 여러 가지 복합 중에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겠냐? 330만 이 수치 꼭 암기해. 서로 조화라는 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해놓고 변경할 때 지정권자가 확정 고시했던 것인데 자기가 필요한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그리고 중앙장이 요청했다 시장에서 구청장이 시행자 요청하면 받아들여서 요청대로 변경해 줄 수 있어요. 기준은 방법은 다 누가 정하냐? 국장. 그리고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으로서 이것은 봐보세요. 이 도시개발사업계획은 곧 도시군관리일정이에요. 도시군관리일정이니까 이 지역에 도시군관리보다 더 높은 게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여기가 광역계획을 진행돼가지고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됐다면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 관리계획보다 훨씬 상위계획이죠. 그래서 개발계획 만들 때는 이 상위계획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 손. 개발계획 줄 거 봐요. 마지막 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할 때 개발계획 줄 거 봐요. 그때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 일종이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생각나요? 안 나요? 그 옆에다 써놔요. 생각 안 나면.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군관리 결정한 내용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거 아직도 모르면 정말 그분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첫째 뭐 했나요? 용도지역
용도 지구의 뭐예요? 지정과 병이라는 게 있었고, 둘째, 용도경 개, 시, 수, 토의 지정 또는 병이 하나 있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었죠.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있었죠. 그 다음에 6번이죠. 그 다음에 5번이 뭐예요? 4번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하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죠.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개발법도 마서는 약적으로 개발계라고 그랬어. 개발계. 뭐라고? 개발.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정비법으로 가서는 정비계라고 그랬어. 정비계. 정비계획이 있든 개발계획이 있든 이것은 도시군과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계 딱 그 사업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고시하면 고시된 그 내용은 그 사업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구속력. 그래서 고시된 개발계 내용들만 이 공간이 조성되고 도시가 건설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개발계획이. 자, 그래서 개발계획은 도시 공간 일정이니까, 그 다음에 5번 아까 지구단일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광역 도시계, 도시 군 기본계, 이런 것들보다 이 관리가 하위계획이라고 해. 하위계. 그래서 관리 계획 일종이니까 개발 계획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 등이 수항에게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이게 상식이고. 그 다음에 제4절. 도시개발과 해제 간주를 보였어요. 자, 아까 일반적으로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딱 정시해. 고시해.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딱 고시하면 그 속에 이 도시개발 계획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구역도 동시에 지정고시 돼. 그리고 시행자도 확정돼. 그러면 이 구역이 딱 지정고시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몇 년에 실식을 작성해서 자기에게 시행권을 줬던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하냐? 3년. 만약 3년에 실식 인가를 신청하자면 사업을 시행시킨다고 해서 3년이 된다 하면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 간주. 해제가 간주됐다 사업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봐봐요. 그러면 이 도시발격 지정 이전의 용도적인 다시 여기가 원래 관리적이 있다 그러면 관리적으로 사실 정전을 용도로 환원된 거 간주돼 버려. 도시에서 도시 아니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단에 폐해된 거 간주돼 버리고. 알겠죠? 사업이 이루지 않는 상태 해제되면 만약 3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했다 3년 알아두시고 3년에 인가 시하면 이 구역 유지돼. 그리고 인가 고시해 가지고 인가 받았다. 이렇게 실시계 인가 신청해서 지정권자께서 그래 그렇게 사업이 됩니다 라고 인가 고시해 줬어요. 실시계에게. 인가 고시 떨어지면요. 여기 보세요.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여기서 봐보세요. 이때 인가 신청했을 때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일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 신청 받으면 바로 그 사업장을 가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미리 의견 듣고 만약 지정권자가 시도사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업을 잘 알고 있는 관할 대도시한 시장에서 구청 의견 듣고 인가를 결정을 알려주거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이때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해야 되냐? 법에 하면 2년에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시행자 또 변경해버릴 수가 있거든. 시행자 변경사에 걸려요. 몇 년이 안 되면 시행자 변경도 할 말 없다고? 2년.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개발계획 내용에 지금 보니까 시행방식이 수용사용방식이에요. 수용 사용방식인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이미 수용권이 있죠. 개발계획 내용에 있는 세목고시에서 수용권이 발동돼서 수용할 수 있어요. 시행자들이 뭐 사용도 할 수 있고 강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다 수용했다 합시다. 이때 보세요. 이때 시행자가
공공시행자 할 수도 있어요. 공공사업시행자. 공공사업시행자 약자 뭐라고 그래? 약자로. 국지정부.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 출연, 공공기관, 지방공사에. 그리고 민간사업시행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민간사업시행자가 나와서 사업할 수 있는데 수용방식으로 여기 봐보세요. 아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12명 중 누구는 절대 수용방식일 때 시행자가 될 수 없겠어? 조합이? 도시개발자분 도시발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일 때만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수용상방식을 하는 사업장에서 이자 뒤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이네들은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땅들 있잖아요. 이 땅을 다 수용상할 수 있어. 근데 수용상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될까? 동의 받지 않고 수용할 수 있을까? 동의 안 받고 수용할 수 있어. 근데 민간 사업 시행자들은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아야 돼. 얼마 동의 받느냐?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돼. 소유하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알죠? 알겠죠? 그래, 이렇게 가지고 수용을 했어. 수용해가지고 싹 밀었어.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토지구역 사업 끝났어. 따, 땅, 따, 땅.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성된 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 순서 바꿔서 이렇게 가서 일단 이렇게 해봐요. 넘어가셔서 90, 102페이지 봐봐요. 102페이지 수용상방시에는 도시발사업 시행이 나와있죠. 잘했나요? 그러면 수용조치 나와있죠. 모든 시행자가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사할 수 있다.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사할 수 없다. 시행자만 수용사할 수 있어요. 누구만? 시행자만. 시행자야 돼. 시행자 조건이. 그리고 손 봐봐. 도시발자본 아까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때만 시행됐는다? 전부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 사업할 때는 절대 시행해야 될수 없다. 이걸 전제하고. 2번 중에 2번 민간 사업 시행자 토지 등을 수용하기엔 동의 요건 있죠? 그때 큰 글씨 사업 대상 토지면 3분의 3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민간 사업 시행에는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밑에 별표 봐봐요. 제일 밑에 별표 보면은 공공사업시행자인 국지종공은 마지막에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뭐할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넘어 보세요. 3번. 토지 등을 수용 시 준용 복귀와 특례 규정. 이것 중에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나요? 이 도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정해야 돼.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치법. 공치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아까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 부분 고시가 있는데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다. 그게 중요해.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라 언제다고?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에는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어서 본다. 공치법상 사업 인정은 수용권이 부여되는 절차예요. 뭐가 인정된다고? 수용권.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바로 세부 목록 고시에 의해서 도시발사업 신계획에 수용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걸 특례로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치법에 따른 특례로서 재결 신청 기간에 대한 내용도 두고 있어요. 공치법은 재결 신청이 사업 인정을 받는 앞도 1년에 하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뭐 3년이다, 5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특례를 제하고는 무슨 법대로 하면 되냐? 공치법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수용해가지고 싹 밀어서 조성했어. 그리고 나서 공사 마무리 짓고 중검사 지정권자들 받습니다. 시행자가 중검사 실제 중검사 떨어지면 바로 공사 완벽 끝났다고 알려져요.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지정권자가. 그렇게 공사하려고 있으면 더 이상 사업할 거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묶어놓을 필요 없으니까 공고일의 다음 날이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거 간주돼요. 알겠죠? 아까 해제 간주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해제 간주 기준 아까 두 번째가 그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공사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돼. 이와 같이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공사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되면 해제업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로 환원 되지 않습니다. 이제 확정돼 버리는 도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구단위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사업장이 환지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면요. 사업을 진행해서 아까 이렇게 된 땅을 시행자 다 밀어가지고 예쁘게 토지구역정 사업했다. 이렇게 끝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정권자한테 가서 중검사 받아. 시행자가 중검사 받았어. 지정권자한테. 그리고 나서 공사하려 공고했어요. 이때 이렇게 지정권자에게 중검사 받았다.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중검사 안 받고 바로 공사하려 공고. 그리고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면 중검사 받아야 돼. 중검사 받고 나서 60일에 환첨을 해주거든.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공사하려 공고로부터 바로 60일에 환첨을 해. 이때 환첨을 해가지고 환첨을 했습니다라고 공고를 해야 돼. 공고를 하면 여러분이 환지 받았다 그러면 언제 설꽃이 하냐. 환첨 공고를 다음날에 설꽃이 하거든. 이때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다 끝났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끝났다면 언제 도시발격은 해제가 안 되냐. 환첨 공고일 다음날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났다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 공사일 공고일 다음날에 도시발격은 해제가 안 되지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끝냈다면 환첨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가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목적 사업이 달성되고 나서 사업이 끝났다면 도시발구역 해제 효과로서는 그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은 용도주로 환원하는 것을 보지 않고 지구단권 폐의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95페이지 있단 말이에요. 95페이지, 96페이지 3번을 말씀드렸어요. 96페이지 3번. 3번을 잘 읽어두세요. 효과, 해제 효과. 다시 앞으로 가봐요. 2번도 보겠어. 아까 했던 건데. 95번, 95페이지. 아까 2번은 이거예요. 2번은. 아까 6가지 경우는 먼저 구역 딱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 면적의 330만 주택 미만이면 몇 년에 개발을 수업할 것이 아니냐? 2년.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된 날 다음날에 해제가 한지되고 해제하면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을 용도로 하는 거 보고 지구단 폐도 봅니다. 그리고 330만 주택이 사면 몇 년에 실시 인가를 시켜야 되냐? 개발을 쓸 것이 아니냐? 5년. 330만 정도 이상이면 몇 년? 5년. 그래? 무조건 330만 정도 이상이면 5년이면 5년. 그래? 그 기간 내에 개발계획을 쓸 곳이 있다. 개발계획을 쓸 곳이 하면 그 구역은 유대.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아까 몇 년 이내에 해라고? 2년. 330만 정도 이상이면 몇 년에 해라고요? 5년. 이 수치를 좀 생각해요. 이상이면 5년. 이 기간 내 수립고시 하면 그 구역은 유대.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이 기간 내 이걸 고시하면 이 계획 속에 시행자가 확정돼 고시되거든. 그럼 이 시행자는 330만 주택 미만이면 몇 년에 실시 인가를 시행했냐? 3년. 330만 주택 이상 몇 년이냐? 5년.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96페이지 제5절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